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말씀 장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감상 관련된 명작 교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작을 보면요. Today, 오늘, I will introduce a movie. 나는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introduce 강세가 introduce에 오죠. introduce 삼음절에 오죠. 삼음절. 영화인데 named 이름 지어진 영화죠. 근데 Rise of the Planet of the Apes 이 내용은 이제 영화에서 혹성 탈출에서 그 원래 이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그 영어로는 뭡니까? The Planet of the Apes 이 The Planet of the Apes 그 유인원들의 행성 이런 뜻이죠. 유인원들의 행성. 이게 이제 원래 원 제목이에요. 유인원들의 행성 이런 이야기인데 라이즈라는 것은 이제 서막 시작이죠. 서막 시작. 서막 시작. 이런 의미로 쓰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격의 탈출의 시작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혹성 탈출의 시작. 서막 이런 의미니까 이 작품은 2011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2011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원숭이와, 그러니까 몽키와 에이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몽키는 꼬리가 있는 원숭이를 말하고요. 에이프는 꼬리가 없는 원숭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인원이라고 하죠. 유인원. 그래서 뭐 오랑우탄이라든가 침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에이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소설이라든가 영화 책 제목 그리고 이제 소설, 영화, 책 제목 이것은 영어에서 이탈릭 칠습니다. 이탈릭 칠 써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윗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윗부분에 오면 가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글자로 쓰인 거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게 이탈릭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이탈릭처로 쓰는 게 좋겠죠. Rise of the Planet of the Apes. The first 이거는 이탈릭처로 쓰시는 게 좋겠고요. Number two. 영화의 어떤 구성이죠. 구성은 C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삽입구문이죠. 삽입구문. 그의 약이 주었다는 거죠. 그에게 그 약들이 그에게 더 많은 지능을 주었다는 거죠. 인텔리전스니까 인간들보다 더 많은 지능을 주었다. 여기서도 이제 그 have 기분이라고 써놨는데 이 have 기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제가 과거형의 의미를 써야 되니까 이때는 그냥 gave라고 쓰는 게 좋겠죠. gave. 과거 시제를 똑같이 써서 줬다. 줬는데 one day 어느 날 어느 날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seizure가 주어가 되니까 he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주어. he saw. 그는 보았다. how humans 어떻게 인간들이 유인원들 대하는지를 그리고 the war 전쟁이죠. Between apes and humans, 그러니까 원숭이들과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원숭이들과 인간들 사이에 이런 의미로 이제 두 개의 어떤 분류 이런 의미를 써서 이제 between이라는 말을 썼는데 보통 이제 between은 둘 사이죠. between 둘 사이. 어몽은 어몽 셋 이상 사이로 이제 본 거죠. 여기서는 그냥 에이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면 그 비트는 A and B가 될수 있겠죠. 그 전쟁이 시작됐다. 3번은 The reason why I recommend this movie. 내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우리가 아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Feel fresh. 이때 feel은 감각 동사죠. 그래서
감각 동사는 형용사를 보어로자입니다. 그래서 프레시가 맞고요. 자, 애프터 무비 이게 좀 잘못됐죠. 애프터 무비. 이것은 영화를 보고 난 이후니까 애프터 워칭 더 무비. 이 워칭 더를 써줘야 되겠죠. 애프터 무비가 아니라. Number four, I will introduce a movie. 영화를 소개하고 싶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이태릭지로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Avengers Endgame 이라고 불려지는 영화죠. 이것을 소개하겠다는 거고요. Number five, How I got to see the movie. 내가 이 영화를 내가 이 영화를 알게 된 이유는 내가 이 영화를 알게 된 이유는 뭡니까? I like 내가 좋아한다는 거죠. 마블 시리즈. 자, 여기서 이제 앞에 하와이 가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와이 가투란 말이 여기서 나와 있으니까 이 여기서는 이제 뭘 씁니까? 이 데디아를 쓰고 라이크라고 쓰면 좋겠죠. 라이크. 여기 지금 가투라는 제 과거형이니까 라이트. 그다음에 The reason why I recommend this movie. 내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그것이 좋다는 거죠. 뭐에 좋습니까? To watch the movie. 영화를 보는 것이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It이라는 것은 이제 가주어고 to 이하가 진주어죠. 근데 여기서는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by라고 쓰면 안 되겠죠. 가족. 한 가족과 영화를 본다는 거죠. With a family. 근데 여기서는 이제 with a family보다는 가족들과 이제 영화를 본다라고 만약 쓰면 구성원들 하나하나 이러면 이제 family 쓸 수도 있는데 그냥 가족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니까 family를 쓸수 있겠죠. 자, number seven, I will introduce a movie named Inside Out.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탈릭체로 쓰는 게 좋겠죠. 자, number eight, 영화의 구조는 릴리인데, who is a protagonist? 주동인물이죠. 자, 삽입구문이고,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감정들을. 근데, 어떤 감정입니까? That control his action, her actions. 그녀의 감정들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기능이죠. 이 감정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콤마, 콤마, 콤마. 그 다음 마지막은 엔드거든요. 기쁨, 슬픔, 두려움, 역겨움, 그리고 분노. 이 영화는 말해준다는 거죠. The story. 이야기를 말해주는데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난 것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죠. 언제? When the emotions. 감정들이 아주 갈등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A, B, C 그리고 D라고 할 때는 마지막만 엔드를 쓴다. 콤마, 콤마를 쓰고요. 마지막에 엔드를 쓴다는 거. 자, 이런 표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 감상과 관련된 명작에서 조금 교정해야 될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자주 들으시면서, 명작의 의미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마쌤 장성했습니다.